파이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키 아요. 최근에 저희가 21세기 한국 영화 등장신 베스트 10을 했는데요. 댓글에 짜증 연기 베스트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의견 주셔가지고 네. 이참에 저희가 바로 21세기 한국 영화 짜증 연기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좋은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이제 짜증 연기로 네. 떠올리는 어떤 배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봐도 제가 이 짜증 연기를 특별히 우리나라 배우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도요? 네,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짜증 연기라는 것은 사실은 짜증 연기만의 독특한 어떤 뉘앙스가 있고 짜증을 낼 때 또 리듬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쪼도 있고요. 배우의 어떤 고유한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건 영화에서의 어떤 상황이 중요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짜증 연기도 사실은 굉장히 고난도 연기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짜증 연기를 잘하는 분들은 당연히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짜증 연기를 잘하는 어떤 배우의 가장 유명한 짜증 연기로 한번 제 기준으로 7개를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순위는 아니고요. 한 분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배우는 오늘도에서 문소리 역을 맡은 문소리 배우죠. 네. 뭐 본인이 자기 본인 이름으로 출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주연에서 감독까지 다 맡은 데뷔작이죠. 네.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배우의 애환이 약간 자전적으로 물론 다 만들어진 얘기입니다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극중의 인물이 짜증이 네.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그렇죠. 네. 거의 가족 구성원 한 명씩 다 짜증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을 다 치닫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며느리로서도 또 시어머니를 챙겨야 되고요. 아프시니까. 또 다 엄마 부탁도 들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친정엄마? 치과.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딸에 관해서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하는 딸을 설득해야 된다든지. 네. 또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극중에서는 적어도 벽에 부딪힌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짜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그것을 다 어쨌건 잘 돌파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짜증이 폭발하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몇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로 꼽고 싶은 것은 문소리 씨가 얘기를 너무 잘하는데 네. 이게 모두 1막, 2막, 3막 세 개로 구성되어 네. 있죠. 짜증 연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그쵸? 과연 어떤 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양하고 2막의 첫 번째 장면을 제가 고를 겁니다. 아, 차 안에서 네. 네, 정확하게 지금 떠올리시는데요. 2막 시작이 짜증이고 2막 끝이 짜증이에요. 네, 반복되죠. 그렇죠. 이것을 일부러 약간 수미상관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 모든 일이 다 안 풀리는 상황에서 이제 붙어있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또 빡빡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에 뒤에 차 탄 상태인데 네. 처음에 시작이 되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이마살을 찌푸린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난 듯 너무 햇볕이 강하니까 선글라스를 찾죠. 선글라스를 찾는 듯 하면 가방에 두었나? 가방을 뒤지고 가방 안에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뒷좌석에 두었나? 뒷좌석을 막 더듬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뒷좌석에 항상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놓는 빨간 바구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심지어는 뒤집어서 네. 차 안에서 막 하니까 앞에 있는 매니저가 어떻겠어요? 좌불 안석이죠. 아, 또 우리 누나 화나셨구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짜증을 막 내면서 차 세우라고 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 네. 달리기 하잖아요. 분노의 질주를. 네. 그리고 또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해서 그 내부에서 촬영 그 짜증내는 부분들은 당연히 배우의 싱글샷 위주로 잡아서 그 짜증들을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이 되면 굉장히 멀리서 롱쇼트를 통해서 이게 추수거지가 다 끝난 벌판에 혼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밖에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네. 짜증을 내는 그런 장면으로 끝내죠. 야, 그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시원하죠. 영화 상황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저희가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화차의 네. 이선균 배우입니다. 특히 이제 이성균 씨는 짜증계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냥 짜증계의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Greatest of all times를 줄여서 보통 고트라고 아,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 많이 속으로 얘기하는데 이성균 씨가 워낙 짜증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성균 씨는 짜증계의 스칼렛 조앤슨이죠.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약간 엉뚱하고 독특했는지 네. 그 다음부터 이게 지금도 말을 돌아다녀서 사실은 이성균 씨 만날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농담처럼 한 얘기였거든요. 네, 사실 뭐 끝까지 간다를 뽑아서 됐었는데요. 그렇죠. 끝까지 간다에서도 보면 조진웅 씨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의 전화를 끊고 나서 차 안에서 짜증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연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선균 씨의 그 허다한 그 대가급 짜증 연기 중에 최고는 제가 볼 때는 화차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면 사실은 한 남자가 수의사죠. 극중에서 이성균 씨가 맡고 있는데 김민희 씨를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세우고 물건 사오는 동안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결혼할 여자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 범죄를 당했나 등등등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스스로 잠적에 가까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죠. 충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찾아다니는데 실마리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것들밖에 없고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 김민희 씨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골 마을로 가게 되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탐문을 해요. 아, 이런 사람. 네. 네,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도 말을 안 해주죠. 외지에서 온 이성균한테. 네. 그래서 본인은 점점 화가 쌓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풀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마을이 이상하게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차 타고 가자 해서 자기 차로 가는데 그 순간 마을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해서 네. 거론을 하면서 그 김민희 씨 어디 갔냐고 극중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거칠게 이 남자를 밀어붙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당하면서 너무 화가 네. 날 거 아니에요.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억눌러 왔던 짜증이 일거에 폭발해요. 근데 그 장면은 정말 한번 화차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꼭 이 기회에 한번 이 영화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짜증을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짜증은 처음에는 자기를 거칠게 됐던 마을에 알 수 없는 청년에 대한 짜증이죠.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하는데 화를 내다 보니까 자기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찾아오면서 쌓아왔던 얼마나 억눌린 그 짜증과 화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뜨리다 보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기 차를 자기가 부숴요. 아, 백미러를 바로 차고 이제 바닥에 드러누고 계신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이 너무 화를 내니까 처음에 위협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던 마을 청년도 너무 놀라가지고 건드리질 못해요. 그 상황에서 누운 상태에 이제 발버둥 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완전히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상의 짜증 연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화를 볼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이 기획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화차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부당거래에서 양아치 검사 주향역을 맡은 이승범 배우입니다. 이런 영화도 사실은 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검사 네. 이름이 생각나잖아요. 주향검사.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확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된 액센트 같은 연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이성균 씨 못지않게 유승범 씨도 이 짜증 연기 굉장히 잘하죠. 또 그다음에 류승범 씨는 또 자기만의 어떤 리듬 같은 것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모습들을 좋아하는데요. 부당거래는 제목 자체가 기업과 검찰 사이에서의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의 이런 경찰이죠. 네, 그러니까 부당거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상황 네. 속에서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다들 부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아마 류승범 씨의 짜증 연기 중에 제일 유명할 것 같기도 한데 아. 기억나시죠? 이 검사실에서. 아, 네, 뭐, 호의가 네. 계속되면. 그쵸, 그쵸. 권리인 줄 알아요. 바로 그, 뭐,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오는 그 대목인데. 근데 그 대사를 말할 때는 차분한 톤으로 말해요. 네. 그 직전까지 이 뭐라고 그럴까, 원맨쇼에 가까운 한 1, 2분 정도의 짜증 연기가 있거든요. 아, 저 광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화려한 그런 연기, 테크닉이 뛰어난 연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짜증내는 걸 보면, 조롱의 뉘앙스로 짜증을 내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경찰 쪽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얘기를 이 검찰 수사관인 정만식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만식 씨한테 짜증을 푸는 방식으로 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것을 온갖 반어법으로만 사용하잖아요. 아, 정말 경찰을 화나게 했으니 너무 죄송하네. 앞으로 뭐 경찰 불편해 하시니까 수사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흉내도 못 내겠네요.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승범 씨가 연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노드라지게 뛰어나서 아, 전망식 배우는 네.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 네. 사람 어떤 사람이 저런 식으로 짜증을 내게 되면 아무도 브레이크를 네. 걸 수가 없죠. 되게 고압적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 비하를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건데 그것을 일부러 자기 비하의 뉘앙스로 상대를 높여주는 척 계속 빈정되고 조롱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짜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뽑은 배우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유희 역을 맡은 박정민 배우입니다. 박정민 씨는 이제 뭐라 그럴까 짜증기에 떠오르는 신성? 최근 뭐 지옥 같은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지옥에서 사실은 예, 짜증 연기 굉장히 많고요. 지옥에 나오는 박정민 씨 허다한 짜증 연기 중에서도 그 화살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무슨 차량 검문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보면 네. 그 박정민 씨 특유의 굉장히 뛰어난 짜증 연기를 잘하죠. 근데 지옥은 사실은 단일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시리즈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늘 다룰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박정민 씨의 또 다른 짜증 연기가 굉장히 잘 빛을 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굉장히 독특한 배역을 맡았죠. 그렇죠. 트랜스젠더 역을 맡은 건데
근데 보면 이 영화 속에서의 짜증은 길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짤막짤막하게 적재적소에서 정말 치고 빠지는 식으로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일종의 가이드로 참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정민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좀 곰살맞게 구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터프하게 나오니까 그런 상대에 대해서 톡 쏘면서 짜증을 내는 어떤 말을 사용한다든지 욕설이라서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박정민 씨의 다만하게서 고아수소의 짜증 연기는 다 욕설하고 결부가 되어 있죠. 사실은 아동 장기밀매를 하는 끔찍한 범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납치해놓고 있는 소굴에 들어갔다가 잠깐 두 사람이 상의하게 해서 나왔을 때 카메라가 약간 밑에서 위로 비추는 상황에서 또 단독으로 박정민 씨가 이 상황이 얼마나 짜증나는지를 짜증을 부리면서 담배 피면서 할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우 이런 말들 같은 것을 굉장히 참 추임새를 맛깔나게 넣으면서 짜증을 부리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제일 유명한 장면은 이렇게 처음 황정민 씨를 만나고 나서 이제 승합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뭔가 약간 찝쩍대는 듯이 아가씨 어디서 이래? 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말은 온갖 짜증을 담아서 욕설을 담아서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얌전하게. 네, 그러니까 마치 상대에 이렇게 허벅지도 손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특유의 어떤 그 박정민 씨가 잡은 캐릭터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짜증을 네, 부려서 그런 것들이 다 완급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은요. 우한세계 강인구 역할을 맡은 송강호 배우죠. 우한세계는 이제 장르로 얘기한다면 조폭 영화지 않습니까? 다루고 있는 세계가 이 조폭 세계라서 그렇지 가족 드라마예요. 가장이 사회적으로 불법인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럴 뿐인데 약간 네. 농담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한 세계의 이 장면들 속에서 송강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조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조폭인 사람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들을 다 어설프게 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웃음을 주기도 하고 정반대로 페이소스를 주기도 하는데 이 영화가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일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네. 1년이 지나서 에필로그가 나오죠. 가족들은 지금 다 캐나다에 가 있는 상황이고 본인만 혼자서 남아있는데 그 상황에서 몽타주로 일상을 비추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에필로그인데 이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겪기 전까지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이 의사한테 짜증내고 있고 똑같이 노래방 가서 제대로 못한다고 부하들 때리고 있고 똑같이 불법적인 일로 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제로 도장을 찍는 일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아한 세계를 지향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잘못은 자기의 관성에서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마지막이 되면 가족들이 이제 네, 영상을 보내오죠. 네, 역시 그 장면이죠. 네, 행복한 장면들이 이렇게 막 해서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오랜만에 뭐 가족들 보니까 좋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러닝셔츠 차림에 트렁크 팬티 차림에 라면을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라면을 집어던지죠. 근데 그 연기나 그 마지막의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묘한 게 그 라면을 집어던진 상황에서 네. 방바닥에 막 라면이 흐르니까 어떡하겠어요, 거실에. 그러니까 걸레를 들고 와서 치워야죠. 주섬주섬 치우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섬주섬 치우다가 마지막 순간의 동작이 뭔가 하면 다시 걸레를 집어넣죠. 그 순간, 네, 그 순간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어떤 화풀이나 짜증을 내게 되는 건데 이때 이 짜증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짜증이거든요. 자기의 삶에 대한 이렇게밖에 살지 않고 이 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란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장면이 주는 굉장히 짙은 페이소스가 송강호 씨 특유의 강력한 어떤 짜증 연기 그렇지만 그 짜증 연기는 이런 것과 달리 코믹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슬픈 뉘앙스랑 결합이 돼 있죠. 라면 냄비를 던지고 바로 치우는 거 보면은 라면 냄비 하나조차 시원하게 던지지 못하는 혼자 있는 현실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또 화를 낼 때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화를 내잖아요. 주변에서 네. 비싼 거 안 집어던지잖아요. 싼 거 집어던지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라면 집어던져봤자 치울 사람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계산해서 던지는 거죠. 곰 세 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할인해. 으쓱 으쓱 잘한다. 어? 결합할인 금액도 커졌다고? 또 어느 분이 있을까요? 아가씨에서 숙희 역을 맡은 김태리 배우.
아가씨의 김태리 씨가 참 좋은 연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 주제로 봤을 때 좀 짜증 연기가 있었나? 짜증이 많이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짧은데 그게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이 베스트 7에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시점에 따라 달리 나오는데 영화의 한 초반, 전반부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김태리 씨는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지만 이 백작이라고 지칭이 되는 하정우 씨. 하정우 씨 범죄계획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범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여로 들어가게 되는데 목적은 이 백작을 이 희대꼬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둘이 결혼하게 한 다음에 그 유산을 갈취하기 위한 것을 자기가 조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네.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대꼬와 그 다음에 숙희 사이에서. 그러면서 점점점 백작은 자기가 생각한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데 김태리 때문에 놓치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은 먼저 짜증이 난 것은 사실은 하정우 씨예요. 극 중에 백작일 텐데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얕보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먼저 짜증의 그 선제 공격을 하죠. 그게 어떤 공격인가 하면 자기 기회가 무산이 됐을 때 상대한테 막 화를 내면서 하정우 씨가 자기의 은밀한 부분에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대기한단 말이에요. 네. 움켜쥐게 한 상황에서 막 어떤 말을 퍼붓는데 당근과 채찍을 다 활용을 해서 협박도 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죠. 근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기를 움켜쥐게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일종의 성적인 모독감, 그 다음에 조롱 이런 걸 주고 자기 어떤 잘못된 남성성 같은 것을 일부러 과시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김태리 씨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당신은 희대꼬를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그 사람이 겁을 먹어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행동 조심하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다음부터 이제 구분 동작이나 어떤 섬세한 제스처 연기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건데요.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연출 디렉션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고개를 살짝 돌리죠. 돌린 다음에 쏘아보고 나서 움켜쥐게 만들었던 상대의 국부를 쳐다보죠. 네.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성적으로 비하에 가깝게 상대를 조롱하는 것으로서 역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기 장난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통쾌한 그런 상대에 대한 역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말할 때 그 눈빛 같은 것도 일부러 상대를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짧게 강력한 조롱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감탄한 것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손을 뿌리치고 나서 멀리 멀어지게 되면 황당해진 하정우 씨한테 포커스를 맞춘 상태로 그 장면이 끝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김태리 씨의 모습이 이제 화면에서 보이게 되는데 걸어가다가 김태희 씨가 오른손을 혼자서 이렇게 털어내리는 행동을 해요. 마치 손에 더러운 게 묻었다는 듯이.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애들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이 배우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캐릭터에 이입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불쾌한 경험이겠어요. 만약에 숙희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모욕 주거나 짜증을 낸 것만으로는 안 풀리는 거죠. 이런 제스처나 이런 행동들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 제대로 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짜증 연기라고 보여지죠. 김민희 씨랑 셋이 하정우 씨랑 이렇게 있을 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눈빛으로 막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려고 한다거나 눈으로 막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그러니까 코미디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배우들도 다 능숙한데 김태리 씨도 절대 그런데 꿀리지 않는 그런 좋은 연기를 하고 있죠. 벌써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배우일까요? 구타 유발자들에서 네. 문제 역을 맡은 한석규 배우입니다. 한석규 씨는 이제 주는 이미지가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기도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서 뭐 훌륭한 연기도 너무 많았고 또 실제로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오랜 세월 했었고요. 근데 의외로 한석규 씨가 악역을 꽤 했어요. 우상도 있고 뭐 구타 유발자들도 있고 다른 데서도 악역 같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네. 이경영 씨와 함께 기싸움하는 그 유명한 짤이 있죠. 그렇지만 한석규 씨 악역 중에 뭐 가장 그 연기적인 측면에서 당시에도 너무 놀라웠고 또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게 구타유발자들이죠. 구타유발자들은 이제 제목이 보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호감인 캐릭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비호감인데다가 보면 기분 나쁘고 이런 캐릭터들만 모여있죠. 폭력적이고. 근데 그중에서 그 폭력이 가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점점 스멀스멀 기어갈 것 같은 폭력이 결국은 뒷부분에 가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경찰이잖아요, 한석규 씨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문제적인 인간이죠. 아마 주인공 이름도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영화에서 이제 제가 고르는 장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던 그 성악과 교수가 있죠. 너무 많이 당하죠.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영화의 초반에 보면 신호 위반이 걸려서 그 사람의 딱지를 떼는 걸로 처음 한석규 씨랑 그 교수가 만나는 것으로 초반에 나오죠. 교수는 거기서 이제 제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딱지를 떼게 됐는데 사실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양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때부터 한석규 씨가 약간 다른 행동을 상대한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딱지를 떼는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을 시키죠. 그러다 시간이 한 1시간쯤 지나게 되고 다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교수가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폭력을. 그런 상황에서 다급한 심정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차도로 나오게 되는데 신고를 받았으니까 경찰이 한석규 씨가 오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네. 그 장면이 되면 한석규 씨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 기분 나빴던 그 사람, 그 인간이 신고를 해서 내가 오게 된 사실이 일단 짜증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는 대충 당연히 다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 성악 교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네. 그래서 경찰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울다시피 해서 읍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이 현장에 가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석규 씨는 짜증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뒤에 타라고 하는데 뒤에 타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네, 앞으로 생각하죠.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네. 감죠. 근데 가뜩이나 이 사람이 싫고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네. 허리에 딱 하니까 욕을 하면서 손을 뿌리치니까 겁먹은 신고자인 교수가 이제 굉장히 옹색하게 옆에를 잡고 가는 것이 이제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강변에 도착했는데 본인이 말했던 벤츠차도 없고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허위 신고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있었다고 교수가 항변을 하니까 짜증이 폭발하게 된 한석규 씨가 날아차기를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헬멧으로 때릴 것처럼 여러 번 위협을 하면서 온갖 짜증을 부리는 장면, 상대에 대해서 경멸을 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인물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석규 씨가 그 장면에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비호감이고 싫고 불쾌한 어떤 형사의 캐릭터를 너무 잘 연기를 하고 그게 한석규 씨라는 측면에서 당대에 굉장히 놀라웠던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그 장면에서의 그 짜증이 폭발하는 연기에서 보여주는 그 캐릭터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들도 너무 잘 묘사가 되어서 사실은 구타 유발자들의 한석규 씨 연기들도 떠올리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석규 씨가 영화 내내 한 세네 번 침을 뱉는데 네. 그때 약간 짜증의 느낌이 잔잔하게 배어있는 짜증을 네. 이렇게 큰 표정을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살짝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을 표현할 때 쓰는 제스처도 그 사람스러움을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토바이 뒤에 탈 때 상대방이 뒤를 잡을 때 역시 거기서 가르침을 뱉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뱉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그렇게 함부로 뱉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인물의 어떤 특정한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것은 굉장히 제대로 의도된 그런 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콘텐츠 중에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5,000원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안 여러분들 언제라도 좋은 콘텐츠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 평론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연맨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